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. 우리 은하는 네모 나서는 하다. 정답은 막대.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. 그리고 별들이 모여 사는 은하. 은하는 우주의 바다에 떠 있는 별들의 섬이라고 하죠.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그동안 나선 은하라고 했는데요. 더 정확히 분류하자면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막대 나선 은하는 무엇일까요?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. 이태원 교수님, 궁금해요. 나선 은하라는 말은 익숙한데요.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니까 왠지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나선 모양의 은하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거기에 막대가 있다고 하니까 더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네.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다 이렇게 배웠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걸 보면 이제 나선 모양으로 바람개비처럼 생긴 거거든요. 바람개비처럼 생긴 은하는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네. 바람개비 중심에 핵이 있는데 이 핵 부분이 길게 막대 기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그냥 우리가 안에서 봤을 때 못 느꼈는데 이 적외선 스피처라는 적외선 망원경을 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 부분에도 길다란 막대기 모양의 구조가 네. 있더라. 그래서 한 2만 6천 광년 정도 길이에 막대 모양의 그런 별들이 진하게 모여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인 줄 알았는데 네. 요즘 분류할 때는 나선 은하라고 하지 않고 막대 나선 은하. 그러니까 막대 나선 네. 은하와 나선 은하의 차이는 이 바람개비 모양인 건 비슷한데 네. 중심의 핵 부분이 원형으로 뭉쳐져 있느냐 아니면 네. 중심의 핵 부분이 약간 길게 막대처럼 늘어져 있느냐 이 차이거든요. 네. 우리 은하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봤을 때 이 막대 이 구조물 위치가 네.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적외선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보니까 그 모습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은하를 단순한 나선 은하가 아니라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러니까 나선 은하 그 바람개비 모양에서 그 중심 핵 부분 있는 데가 막대 부분처럼 예. 생겼을 때 이게 바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는데 예. 우리 은하가 알고 보니까 막대 나선 은하였다라는 것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태영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.